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매너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젠틀한 시청자분들이 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훈훈하게 골프야. 뭐 안 봐도 뻔하다. 꼬치들 들어와서 오빠 거리는 아, 거. 아, 노노노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아 밑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4522-0499입니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뭐라고요? 전화 끊을게요. 말 안 들으시고 본인 말씀하실 거면은. 아니 아니요. 뭐 들을게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예, 인천에 32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저 억울한 게 하나 있어서요. 어떤 게 억울하죠? 제가 그때 코트님 뭐 욕하는 글에 제가 누가 강퇴가 당했거든요. 네네. 제가 열사님이라는 채팅 한 번에 네. 제가 불려졌어요. 어떤 사람이 저의 욕을 했는데 거기다가 열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 예. 나한테 공격한 사람을 동조했군요. 예, 그게 통매운이거든요. 아, 본인이 통매운이에요? 네, 통매운이에요. 아, 본인 지금 말씀하신 분이 통매운. 예예. 예. 닉네임도 너무 좀 음흉하고 아, 예. 통신 매체에 능숙한 코트. 예, 재미없어요. 통매운 씨. 예예. 예. 그 블랙을 당하셨으면은 좀 안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내가 윤태는 얼마 좋아하는데. 그러면 좀 음흉함을 좀 빼세요. 뺄게요. 그러니까 저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풀어주세요. 아, 블랙이요? 많이 빠졌어요. 제가 반성하고 예. 울고, 응? 정말 슬펐어요.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발 풀어주세요. 두 글자로 딱 대답해드릴게요. 싫다고? 쉬죠. 좋아. 꺼져. 풀어줘. 싫어. 풀어. 쉬죠. 풀어. 쉬게.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그 블랙을 뭐 이런 전화 데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푼다는 거는 좀 너무 그렇죠. 예.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4522-0499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의 채팅과 예. 그런 그 소통 방법이 아닌 음성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최고사입니다. 아이, 꺼져. 자신감 없는 그 통화 태도는 뭡니까? 어디 삽니까? 아, 대구사는 23살입니다. 대구사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대구사입니다. 병신. 나가 뒤지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이야, 기분 좋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 안 좋게 바로 블랙 걸어드릴게요. 수신 거부, 비영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아, 저 29살이고 그 전라도 살아요. 아, 29살이시고 전라도 사시는 분? 네. 아, 근데 저 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까 미스테리 걸렸는데 안 하시고 40만 채우려고 전대하는 거 역겨워요. 코트야. 인천 당장 택시 타고 와라. 택시비 줄게. 네. 아니, 여성분 두 분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친구분이랑? 네,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아, 개인적인 팬이에요? 네. 남들한테는 말 못해요. 남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코트는 마치 아주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꺼내서 볼 수 있는 나만의 아주 작은 예, 악취미 같은 거네요. 네. 예, 어째서 그럴까요? 저도 지금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 근데 예전에 사고 친 게 있으셔가지고 그거지? 그래서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봐가지고 남들한테 못 보여주겠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최대한 열심히 방송하면서 무사고, 예? 무사고 방송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을 때는 꼭, 네. 예, 코트 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할게요. 영광이죠. 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도 돼요? 네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사심 채우려고 술 먹방 하는 거 역겨워요. 사심을 채우려고 술 먹방을 한다. 그게 아니죠. 술 먹방을 했을 때 풍선이 얼마나 터졌는 줄 아세요? 짧은 시간 내에 풍선 2만 개 넘게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술 먹방 할때그 여자만 초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 얘기만 하고. 남자를 초대하지 않는 이유는, 예, 이게 음향의 조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자 얘기만 나오면은 얼굴 벌겋게 상기돼서 흥분하는 거 역겨워요. 아니, 전 그런 적 없어요. 자꾸 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저는 그런 적 없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코트야, 남자 네? 데리고 술 먹으면 잘도 들어가겠다 대지려나. 그러니까요, 멍청한 년이 전화해가지고 또 비웅신 같은 소리가 나고 있네. 근데 솔직히 예. 양심에 손을 얹고 진심 그런 적 없나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집에까지도 다 바래다 주고 그러고 나서 저 혼자서 뭐야, 순댓국밥집 가가지고 혼자 소주 한병 까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저를 자꾸 이렇게, 예,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세요? 제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예. 근데 저는 일반인이 그 게스트로 왔을 때, 근데 제, 정말 잠들었었잖아요. 죄송한데 근데, 전화하셨을 때 이게 지금 뭔가 제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이게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공격만 하시면은 저도 사실 그쪽 같은 팬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잠자면서 더듬고 그러시던데, 아니 그런 적 게스트. 없어요.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그걸 아니 여성분은 이게 생각 잠깐만요. 안 근데 하시나요? 아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딱 네. 말씀드릴게요. 어쩔 건데 그래서 너가? 코트야. 어쩔 아니라고요, 건데? 아니라고. 예? 아 주의 와서 어쩔 건데요? 코트야. 네가 뭘할수 있는데? 토크온에서 처맞은 연인가? 예. 어쩔 건데? 제가 할수 있는 주유님 1개월 거는 구독 유튜브 감사합니다. 구독 끊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구독 끊으시고 나가 뒤지시기 바랄게요. 네. 옆에 남친 있네. 에휴, 비영신년. 사주 받았네. 옆에 남친 이러네. 개새끼.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다 처세술이 있어요. 솔직히 이번에 정말 재은이랑 그술 먹방하고 그 숙소에 잤을 때 진짜 기억이 없어요. 내가 수많은 연예인들,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에 음주성이 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유 비영신 새끼들, 아유 저 개새끼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존나 역겹네. 근데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요. 어? 뭐지? 내가 이랬다고? 와 미쳤다. 그때 이후로 느꼈죠. 예. 아니 나 그리고 애초에 숙소 자체를 제가 침대를 두개 잡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게끔. 근데 제가 누워 있는 침대로 재은이가 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저도 피곤했어요. 예? 그 다시 보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 재현아 네 침대 가서 자라 그랬는데 코앙 옆에서 잘 것이옵니다 하면서 약간 무수리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저걸 했잖아요. 그리고 이 침대가요. 코트야. 랄프가 잘못했지. 예, 킹 침대, 킹 침대. 킹이 있고 라지 킹이 있고 슈퍼 킹이 있어요. 킹 침대는요. 제 몸뚱아리 하나만 누워도 3분의 2 정도가 차지가 돼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좁디 좁은데, 제가 침대 끝에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코트야. 그래, 보도들아. 너네도 술 처먹고 내 집에 당해서 길거리에서 눕방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가까이 붙은 것뿐이에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뽀뽀를 했습니까? 키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자꾸 다 지난 이야기를 뭔가 있을 것처럼 음흉하게 그거 끌고 와가지고 뭔가 여기서 논란 삼는다는 거는 이게 지금 너무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한 거예요.
예. 방송 끄지 않았습니다. 방송 끄지 않았고 방송 오류 메시지가 떴었던 거 제가 그때 인증했어요. 댓글에다가. 코트야. 내가 끈 거 아니라고. 미필적 고의도 없으셨나요? 술 먹고 잤잖아요. 자다가 방송이 꺼진 줄 몰랐어요. 딱 일어나 보니까는 랄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딱 받자. 응, 랄프야. 형님 방송 꺼졌습니다. 빨리 켜십시오. 그래서 아, 어, 알겠어. 그리고 딱 잠금 버튼 딱 해제하니까는 무슨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28. 네.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난 진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명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해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진짜 정말 예, 그쵸? 다 모든 것들이 알리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정말 저도 이제 이 얘기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마치 7인이다 이미 다 지나간 밈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 막 저 당황스럽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니까 받지 않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홍성사는 35입니다. 네, 전화 끊을게요. 아, 이샵이야. 저 바이크 단톡방. 어.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는 캐나다 사는 92년생 너구리라고 해요. 아, 그때 뭐 결혼하자고 했던 분 그분 아닌가요? 네, 근데 코트님 왜 제 카톡을 답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차단했었어요. 아, 저를 차단하셨어요? 예, 네, 왜냐면 많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많은 눈과 많은 귀가 네. 있는데 다짜고짜 갑자기 결혼하자고 들이대버리면은 제 입장에선 당황스럽습니다. 아, 물론 이쁘게 생기셨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 타고 인천하라. 예. 아.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네. 외국인 그 저 양남 네. 양남성님들과 사랑을 나누시면 될 텐데 어째서 대한민국의 인천의 청라에서 근근하게 방송하고 있는 외로운 농촌 총각 같은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를 왜 자꾸 이렇게 흔드십니까? 더 말해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사실 여기에 있는 그 한인들은 되게 좁아요. 네. 그래서 같은 한인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건너 건너면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만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좁군요. 네, 그리고 또 그 백인들이요. 네. 그 겨드 안에서 치즈 냄새 나는 백인들 만나고 싶지 않고 저는 마늘 냄새에 중독되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 계신 백인 남자분들도 전부 다 데오드란트를 합니다. 겨드랑이에다가. 지금 처 빠개는 것도 사람 새끼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생활에 지친 워킹 홀리데이로 외국 네. 생활에 지친 여성분이 뭔가 삶의 어떤 그 유흥거리로 삼다가 재방송에 악취미처럼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짓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괴물 같은 년을 제가 왜 만납니까? 바로 차단 박아버렸죠.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예. 근데요, 그 네네. 제가 그 몇몇 워홀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할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스카이프로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결제를 했거든요. 알아요. 이거 전화 저 돈 많이 들잖아요. 코트야. 네. 빵디커요. 코트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거든요. 영주권자면은 제가 그쪽이랑 결혼하면 무슨 혜택이 있죠? 코트님도 여기 영주권을 따고 또뭐 시민권을 따고 싶은 분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요 한국 시민권자이고 그러면 우리 저기 영어로 토킹할까요? 네. Yeah, sure. You go first. Yeah, I'm very famous YouTube. Yeah. Thank you, appreciate. Yeah, awesome. Welcome my YouTube you channel. Welcome my YouTube channel. Yeah. What did you say? What do I think about? What did you say? Yeah.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m coming for you, London. Okay? Oh, really? Yeah. Are you from London?
Yeah. I can believe. Yeah.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아, 잘 안 들려 이거.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Can you dig it, sucker? I think you like a pig. Yeah. You wanna fight me? Yeah. No. No? Actually, I don't wanna fight with you. A battlecruiser operation. If you want, in the cage, make happen. All in three sessions can happen. Okay. 코트야. 아니, 코트님, 그만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구애를 하잖아요. As a CB in the ghost, winner is singing cows. 코트님. 네. 안 된다고요? 아니 왜 나랑 결혼을 할게요. 아니 결혼 뭔 밑도 끝도 없잖아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트님, 네. 당신이 네. 캐나다에 산다라는 것을 밝혔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부감이 들었어요. 코트님. 99개간년. 저 말 좀 저 지금 코트님 좀 설득할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제 얘기 하나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쪽이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서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그때 카톡으로 그쪽 사진을 봤는데 상당히 미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네. 있는 코트야. 양남성님들이 님을 가만히 두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백인 남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치즈 냄새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혐오감을 노출하셨을 때 이미 전 남친은 백인들로 좀 채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백인과의 연애를 했던 여자를 원치 않아요. 말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그 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보통 그 아시안들이 네. 화장을 하는 게 여기 백인 여자들처럼 막 속옷 붙이고 그런 화장을 하는 거 뭔지 알죠? 저는 그렇게 화장을 안 해요. 일단은 솔직히 저는 약간 조금 여기 아시안들한테 조금 먹히는 얼굴은 맞는데 백인들한테는 별로 먹히진 않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백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친구로서는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여자로서 보는 백인들은요 보통 그 옐로우 피버들이 많아요. 그 옐로우 피버가 보면 막 이 백인 애들이 그냥 뭐 일본 야동 막 이런 거 보고 그런 아시안 걸에 대한 환상을 갖고 기분 나쁘게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저의 멍멍이들을 걸고 저는 백인 남자를 단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백인 남자 키스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뻥이잖아요? 저 내일 차에 치여 죽어요. 그렇다면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저 92년생이에요. 근데 왜 하필 윤태훈이에요? 일단 저는 좀 코트님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건 맞고요. 네. 아니 코트님 일단 제가 말을 할게요. 솔직히 한국 거기 57. 미세먼지도 심하고 네. 그 일본 뭐 방사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코트님은 그냥 뭐 피폭되고 폐도 썩어가는 데네 굳이 한국에 왜 살아요? 캐나다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우리 결혼해가지고 알았다 아니, 솔직히, 알았다 솔직히, 이 새끼 나 캐나다에 데려와가지고 저기 나 통나무 만들라 그러네.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내가 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나를 캐나다 데리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커트 너무 반가워요. 진짜 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나 너무 좋아. 우리 집 가요. 해놓고 너희 집에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갑자기 옆 총든 남자가 철컥 뿜 K.O. winner is 캐나다 girl이 되겠죠. 안 그래요? 고맙다. 아니 그저 아직 말이 안 끝났어. 조금만 연 때문에 하나 뽑았네. 코트님
직업 자체가 인터넷 예. 방송인이 때문에 예. 그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캐나다로 데려와가지고 캐나다에서 더블벨을 샷건으로 저를 쳐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코트님 지방 때문에 그거 총 관통 안 되거든요? 저기요. 네. 한국으로 먼저 오실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했는데 코트님 제 카톡을 안 그 차단을 해서 이거 방송으로 하고 유튜브로 올리고 하면은 졸라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그 제 방송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이상형 중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네 방송에 도움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때 있어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컷으로 태어났으면 자기 밥벌이 해야죠. 그게 전 코트님을 생각하고 저는 서포트할 수 있어요. 아, 저를 서포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캐나다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확률이 있겠네요. 그쪽이랑 연락을 하고 지낸다면? 저는 솔직히 당장 혼인신고 가능하거든요. 미친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그렇게 신칸센 열차를 타세요? 뭐 이렇게 빨리 와요? 훅 들어오네. 코트야. 제가 너무 꼬들박하랬잖아 여자야.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다? 왜지? 뭐지? 내가 얼굴이 졸라 잘생기고 뭐 알파메일이고 그랬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 때 그냥 웃기게 웃으면서 조크로 넘겨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쪽이 저한테 관심 아니,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뭔가 되게 좀 뭔가 다른 마음이 있을 거다. 아니 좋다고 해도 저래. 아니 13년 동안 제가 20대 절반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축적된 그러니까 재산도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더블베럴 샷건으로 백인 남자 갑자기 어? 헤드업 한 다음에 뚱뚱 푸슉 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그러니까 갖다 챙길 그거, 수 있잖아요. 그 재산 뭐 15억 그거야? 네. 15억 그거야? 아니 뭐 15억이야. 죄송한데.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5억이든 여자야 코트가 이렇게 생겨도 걱정 많고 많거든요? 마음. 그러면요 제가 차단을 좀 풀까요? 네. 차단 풀어요. 아 언제 올 수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아니 뭐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제가 그때 확답을 들었잖아. 5월 중순 안에는 간다고 연락을 뒤지게 드렸는데 연락을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벌써 5월 7일 있잖아요. 오케이, I got him. 그러면은요, 그 본인 카카오톡 아이디, 아, 그 이름 본인이 등록한 이름 있잖아요. 그거 좀 알려줘. 내가 차단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름 뭘로 SH. 등록돼 있어요? SH? SH. SH 오케이 차단 프로필 비공개로 해놨는데 차단 해제할게요. 친구로 다시 추가를 네. 하고요. 저 네. 프로필 사진에 아무것도 등록이 안 돼 있네요. 존나 열받게. 다시 공개할게요. 저도 좀 상처받아가지고 코트야. 캥거루랑 맞짱 떠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저 이응 지금 보냈거든요. 네. 확인해 보시고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알았어요 코트님 전화 끊지 말고 빨리 지금 그거부터 가지... 해요. 네 알았어. 근데 한 가지는 하고 싶어요. 뭐요? 혹시 저 지금 코트야. 방송 캐나다 콘텐츠로 이용당하는 거 아니죠? 왜 그걸 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왜 그걸 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쪽을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제가 그쪽을 갖다가 팔아먹이고 뭔가 방송에 쓰임으로 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제 이상형은 제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제 밥벌이에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쪽이랑 만약에 5월 중순에 한국 오셔가지고 제가 인천공항까지 진짜 에스코트 하러 나갈 거고 그거 방송으로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왜 이렇게 노출되는 거에 좋아하죠.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아니 코트님아 네 오빠 내가 걱정하는 거는요 네 다른 여자 사귀고 있는데 괜히 나한테 이래가지고 내가 한국 You shut a fucking man? You shut a fucking man?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그쪽이랑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죠. 괜히 지금 방종하기 전에 할 거 없었고 나 그런 의심병이 있으면 그냥 꺼지세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그럼 저랑 일단 사귀어요. 아이 그 저 말 같잔 소리 하지 말고 사진부터 일단 좀 보내봐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코트님 근데요. 네. 저는 한국인이거든요. 야, 야. 여기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 사진을 오픈하잖아요. 네. 신고하시죠. 왜? 왜냐면 저는 여기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나만 본다 그랬지 뭐 방송에서 님 얼굴 공개한다 그랬습니까? 알았어요. 좀 기다려요 그러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 만날 거라면은 방송에도 노출이 되실 텐데 시청자분들이 미리 얼굴이라도 알고 네. 그러면 좋죠. 그리고 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제가 막아주죠. 아니 그래서 진짜 사진을 오픈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오픈 안 할게요. 원치 않으신다면.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5월 중순 가가지고 저를 봤을 때 그럼 그때 얼굴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시청자분들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뭐 그게 당연해. 아, 나 저기 아갈박 싸무시고 아갈박 저기 you shut up fucking man 저기 가만히 계시고 지금 사진 좀 보내주세요. 예예. 예. 네 잠시만요. 네. 코트님. 네. 코트님. 왜 아직도 사진 안 보냈어요? 아니 잠깐만 코트님 근데 캐나다 혹시 먼저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씨바 개새끼네 꺼져. 차단하겠습니다. 이 새끼 나 통나무 만들라 그랬네. 개새끼 넌 차단이야. 그래 이유 없는 호의가 어딨겠어. 여보세요? Excuse me, 제가 낙도 왔어요. 전데요. 개가 틀면 재미없다. 텐션 올릴 겸 리액션이나 해줘, 형. 안에서 말하고 있는데 돈 애가 나오네요. 여보세요? 500개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혜연샵님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태현씨. 제가 사면풍을 쏠게요, 그러면. 아, 통매운이세요? 예, 예. 제가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개 준비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쏜 것만 좀 될 거예요 아마 그 뭐야 해보? 말 많네. 예? 말이 너무 많아. 우리 통명훈 씨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좋은 거야. 몇 개예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합시다. 에드벌룬 3개로 탈북합시다. 좋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 070-4522-0499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전대도 재밌잖아요. 막상 하면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는 뭔가 컨텐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예, 알겠죠? 왜냐면 내가 뭔가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 맨날 약발방이랑 뭐 좀 오슈만 해야 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목소리 너무 역겹습니다. 그 정말 모두를 위한 전화 데이트긴 한데 목소리가 좀 너무 좀 이상해요.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예. 네. 070-4522-0499입니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 저는 안산 사는 27살이에요. 안산. 안산 네네. 좋죠. 안산에 자주 갑니다. 아, 정말요? 몇 살이라고요? 27살이요. 아, 27살. 네, 반가워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구나. 네. 무슨 일하고 있어요? 아, 저 지금 취준생이에요. 아, 취준생? 지금 놀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네, 맞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취준생이에요. 아, 진짜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잖아요. 아, 저도 오빠 좋아해가지고 전화한 거거든요.
진짜요? 네. 어, 키가 몇이에요? 저요? 저 키 좀 작은데. 괜찮아요. 저 158이요. 아이, 나쁘지 않죠. 158이면은 남자 키 한 172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남잔데. 예? 아, 씨발 또 옆에 남자 바꿔줬네, 개새끼가. 아, 씨발 짜친다. 여목이 아니라 그 남자 바꿔준 거야. 어. 아,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만하는 또 그 동거하는 콧박이가 있나 보네. 아까 그년이 자나 이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꺼져. 아유, 말도 못하네, 정말. 여보세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어? 맹금류, 지금까지 역행 구하고 다녔어? 맹실장 코트야. 와, 시옷 비읍 겨자마다 소름 돋았다. 야무지다. 구했어? 그래서? 진짜 개충신이야, 맹 우리 맹실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청해라. 66. 아, 저 또 안 구해줘서 죄다 멀고 감기 걸리고 막 그랬다고. 감기 생성했네, 내가 또. 또 병들게 했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괜찮아. 근데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근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역행 구하러 돌아다녔네. 고맙다 항상 맹금류. 언제나 내 방송을 위해서 물심양면 이렇게 도와줘서 항상 고마워. 네가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 자체가 아주 좋다. 근데 좀 구해오지 그랬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몇 살이세요? 아, 예, 저 전주사는 20살입니다. 전주사는 20살, 반갑습니다.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아, 형님 혹시 그 발이 방송 하실 때 전주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주 가면 뭐 어쩔 건데, 네가? 아니요, 가가지고 뭐...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사드릴... 네, 뭐라고요? 네가 뭐 비빔밥이라도 비벼줄래? 아, 제가 비벼드리겠습니다. 닥치세요. 너 설마 단톡방에 있는 글마냐? 아니요, 저 단톡방엔 없습니다. 아, 그래? 왜 전주는 왜? 아니요, 제가 전주 사니까 그냥 오시면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요. 그래, 왜 전주 갔을 때 전주 걸들을 좀 이렇게 좀 구해오면 좋겠다. 아, 제가 433533으로 구해놓고 있습니다. 재미없어, 이 개새끼야.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꺼져, 차단할게. 뭐야, 걸었다가 자꾸 끊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구나, 저기 번호 차단된 놈이구나. 어플하지 말고 코트랑 전화로 사심 채우세요. 여성분들 34. 아, 이게 계속 꾸준히 좀 저기 좀 쌓아주네. 우리 또 헤어샵이 고마워. 이야. 랜덤. 너무 좋네. 야, 정말 좋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특별 이벤트 한번 갈게요. 뽑기판 지금 두 개 뽑혔거든요.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이거 랜덤으로 뽑으시면 한 표 더 드릴게요. 코트야. 델롬 델 슈발. 랜덤으로 뽑으시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죠. 예. 자, 그 시간은 제가 이제 또 이 또 뽑기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딱 정확하게 3분으로 갈게요. 랜덤. 네, 랜덤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좀 더럽네요. 예. 오케이, 렛츠고. 3분 동안 랜덤. 예, 피버 이벤트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자기소개 하셔야죠. 부산 사는 27살이요. 예, 말씀하세요. 혹시 사우나 정모는 안 하나요? 사우나 정모 가서 제 굳이 아랫도리에 있는 불쏘시개를 굳이 우리 팬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랜덤. 제가 사우나 가서 네네. 네네. 우리 더러운 콧방귀들의 축 늘어진 음낭을 제가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콧방귀들이 다 같이 불알 쩐내도 맞고 까 잡수세요. 까 잡수세요. 예. 칼 싸움 하자 그러네. 예. 랜덤. 랜덤은 본인이 쳐야 되는데? 비타이구님? 다섯 개는 안 되는데요, 랜덤이? 다섯 개는 랜덤이 안 돼요. 예. 한 개씩 해야 돼요. 한 개씩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랜덤으로 한번 랄프가 해봐봐. 랜덤. 제가 해볼게요, 이거. 오케이. 피버 네, 이벤트입니다.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분 남았어요. 되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와, 이 속도 보면 랄프가 일일이 뭐 클릭하는 게 아니라 랜덤 버튼으로 뽑은 거예요. 네. 예, 까비 이제 점점 더 올라갑니다. 1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피버 이벤트 갑니다. 랜덤 기계려나. 랜덤. 네, 랜덤으로 갑시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아, 서울 사는 26살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형님, 저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시비 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예. 그 유튜브를 옛날 것도 자주 보는데 네네. 그 코트의 초전박살 혹시 아시나요? 아, 그죠. 다이어트 콘텐츠. 70. 아, 이거 2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3화부터는 유료인가요? 아니요.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포기했죠. 아니, 3화를 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 앞으로도 영원히 다이어트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형님. 제가 시비 거는 게 절대 아니라 예예. 랜덤. 제가 콧방이거든요. 네네. 형님은 오래 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 도대체 왜 살을 안 빼십니까? 그 니나 살 빼시고요. 니나 니 인생, 니나 니 가르마 잘 타세요. 왜 살을 빼라면서 뭘 하라면서 자꾸 강요하십니까? 아, 일찍 쪼글까 봐 그래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여성분들이 얘기해주면 조금이라도 내가 듣는 맛이라도 있을 텐데 여자분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팬이 자꾸 살 빼면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제가 저 잘생기면 대리만족 생깁니까? 제가 좀 더 괜찮아지면 대리만족 생깁니까? 오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도 방송하고 있고 자꾸 그런 말씀을 전화하시는 건 저도 정말 족같아요, 제 기분이. 아, 형 배를 봐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저를 불쌍한 눈으로 봐주세요. 아, 불쌍한 건 아니에요. 형 돈 많이 버시니까. 윤태용쨍님 예. 5개월 구독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초 이벤트 끝났습니다. 까비. 네. 형님 그럼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네, 꺼지세요. 랜덤. 여보세요? 이제 랜덤 하실 필요 없어요. 추가 시간 1분. 아니, 이제 랜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3분 동안이었으니까. 예.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저 서울 사는 29살입니다. 서울 사는 29살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살짝 고민 같은 건데요. 네네네. 저도 이게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41. 네. 이게 제가 이제 예전 한 뽑힌다 잘 봐라 94. 94. 그 친구가 이제 술자리 해가지고 2대2로 제가 술을 먹었어요. 94는 이미 끝났잖아. 네. 여보세요? 네네. 아니 미안해. 뽑기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뽑기를 같이 보시면서 옆에서 예. 같이 이렇게 까비 뭐 이러면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 예. 고민만 계속 늘어놓으시고 왜 그러시는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좀 바람잡이를 같이 해주셔야죠. 예, 아이고 그 당첨이 안 되셨죠? 안 되신 거죠?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 지금 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서 74. 아하. 까비 알론소. 아, 까비 알론소. 예. 아이고, 아이고 75. 까비 알론소 정말 아깝네요. 예. 그렇네요. 네, 정말 아깝네요. 예, 말씀하세요. 한 번 더 터지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 예, 여튼 그 2대2로 먹었는데 술을. 네. 그 이제 저보다 한 연상된
6. 아이고, 또 당첨이 안 되셨네요, 사장님. 55.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정말 아깝네. 18. 21. 아하, 이거 아쉽다. 아하, 이거 참 18 고민도 얘기를 못 하겠네, 이거.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이야. 90, 시발려나. 90, 정말 아깝네. 시발. 아니, 당첨이 안 됩니까? 예, 이거, 아이고, 저는 왜, 17, 까비. 더 도전하세요. 빠박! 54, 아기계. 아, 기계 족같네. 아이, 너무 안 뽑힙니다. 87, 89. 87, 89. 랄프씨? 예? 87, 89. 오! 아이고. 14.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뽑혔네요. 예, 예. 예, 뽑혔네요. 랄프야? 이런 87, 89 날아가는 거예요. 예, 예. 헤어샵님, 네. 14로 뽑혔기 때문에. 네네네. 코트야. 빙고. 오케이. 자, 이제 그만합시다. 뽑기 이제 그만. 뽑기 조금 이제 조금 집어넣도록 할게요. 괜찮죠? 두 개나 뽑았잖아. 예. 네.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자, 말씀, 둘이 뭐 2대2로 술 먹었어요? 예, 예. 근데요. 그래, 먹다가 이제 그 연상되시는 분이. 연상되시는 분이. 예, 뭔가 이제 마음에 들어 해서 이제. 근데 말을 원래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게 하세요? 아, 이거 아 듣기가 좆같네요. 그 플러팅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 오해를 했지만. 아, 결론이 뭐야, 씨발. 뭐 이렇게 앞에 아, 뭐 그래서 더럽게 막 늘어나. 계속, 예, 계속 이제 만나곤 있습니다. 만나곤 있는데. 예. 이제 그 이제 그 레슬링도 했어요, 같이. 예. 아, 그니까, 그래서 니가 2대2로 연상의 여자랑 같이 술 먹으면서 나한테 한번 쓱 저기 하길래, 그래가지고 둘이 눈 맞아가지고 둘이 뭐 저기, 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거의 사귀기 직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트 형님도 한남 쪽이잖아요.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싫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따마거, 씨팔, 말 뒤지게 맞네. 그래서 그 정확한 전화를 걸게 된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결론만 딱. 용건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누나를 만나고 싶은데, 성향 자체가 이제 너무 공주 대접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여자 만날 때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5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진심이 아닌 상태로 이제 그냥 조금... 만나. 아유, 만나고 맞출 거면 맞추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지 뭘 개새끼가 용병을 하네. 어? 아니 그 여자가 그래? 내한테 뭐 1,000만 원을 해오래, 다이아 반지를 구해오래, 뭘 해달래? 그냥 눈 아니, 맞아가지고 너도 좋고 연상이랑 같이 저기 샤바샤바 했으면은 네가 비위를 맞출 거면 맞추고 아니면 말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연병을 하고 막 무슨 고민 있는 것처럼 일생일대 뭐 대단한 고민 마냥 연병 개지랄을 떨어요. 아이 좆같네 정말. 예? 예? 그래서 코트야. 이 사람을 만약 만나게 되면 뭐라고요? 그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제가 맞춰야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춰보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버겁다. 누나가 5년 동안 만난 사람의 어떤 그런 잔재 때문에 누나의 성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한테 막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맞춰본 적이 없다. 하지만 누나도 나랑 같이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 개새끼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상남들은. 그게 뭘 한남이 안 돼, 이 병신새 꺼져. 아니, 뭐,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뭐, 이런 게 무슨 고민입니까? 개병신새끼, 아유. 아, 근데 제가 고민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괜히 쌍욕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 여보세요? 예, 별로 고민 같지도 않은 걸 갖다가 넋두리 하는 거는 사실 이거 그렇죠. 전화데이트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서울 사는 25살입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는 형 그 유튜브 때 많이 봤거든요. 네네. 아, 그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그 정지 풀려서 아프리카 방송한다 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인데요. 네네. 그 뭐 옛날에 뭐
뭐였냐, 뭐 코튼 릴레이 그리고 막 이게 전화가 신 이유를 알겠어요. 옛날에 했던 컨텐츠 뭐 코튼 릴레이 뭐 타인의 삶 망상놀이 이런 거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코펙트 싱어 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나요? 2023년이잖아요. 왜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 해가지고 예토 재생 시키려고 하세요? 살릴 수 있는 컨텐츠는요, 그나마 인성라이더입니다. 그것도 카트라이더가 드리프트라는 그 그래픽 이렇게 새로 리뉴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지. 왜 자꾸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면서 옛날에 재밌게 봤던 컨텐츠 본인 기억 속에 미화된 기억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저한테 요구하세요. 아 근데 컨텐츠 경매하시잖아요. 예예. 예. 그때 별풍선 100개 쓰면서 예를 들어 아니 안 한다니까요. 아 별풍 쏴도 안 돼요? 아니 진짜 감다 뒤에요. 확실히 아니, 나이가 많이 쳐드셔서 그런지 저보다 2살 차이 나는 동생이지만 이렇게 30대가 네. 되면 대가리가 굳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즘에 감성이 뭐고 요즘에 어떤 그런 흐름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예? 네. 형의 방송은 흐름이 필요 없죠. 형은 형만의 그걸 딱 아따마 씨발 대화 안 되네. 보고 싶어 옛날 것 좀. 그럼 옛날 거 다시 들어가서 보세요. 놀게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무한도전 예토 재생 시켜가지고 그 연예인들 저기 하라면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망해요. 과거의 영광은 그대. 아 좀 말 되게 막. 아 전화번호 차단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형은 되잖아. 전화번호 차단할게요. 안 돼.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안 돼. 지금 감성이 많이 바뀌고 저기 한 건데 그 옛날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형님 저 서울 사는 24살입니다. 나는 절대로 콧박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절대로 내가 흔들려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감이 뒤진 걸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 막상 해가지고 했는데 재미가 뒤지게 없고 예전만큼의 느낌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 뭐지 이게 서로 민망해.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그런 컨텐츠들은 제발 마음속 깊이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실망스럽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내가 좀 수평 확장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도 조금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힘들죠. 예, 왜 자꾸 본인이 좋았던 기억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지는 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성분들 전화 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쵸. 네, 전화 끊을게요. 아, 형님, 혹시 그, 전기랑 합박 안 하나요? 전기 그 친구는 너무 지금 네. 잘 되고 날개를 펴갖고 제 2의 어떤 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그래버리면은 제가 오히려 언급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예. 아, 맞습니다, 형님. 예, 예. 이것도 약간 과거의 어떤 그걸 끌어와가지고 비글지 안 하나요? 전기랑 뭐 안 하나요? 지금 제 방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 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마주칠 일도 있겠죠. 제가 방송 쉴 때 전대한테 연락 왔어요. 카톡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연락을 제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뭔가 어울린다라는 거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잘 되게끔 응원해 주시고 저는 저대로 좀 응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예. 예. 코트야. 이제 덜렁이 전화 그만 받자. 머리 아프다 형. 그러니까 좀 그러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미안한데 여성 전화만 좀 받을게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부산 사는 25살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그 좀... 뭔가 좀 비유를 하자면 되게 막 그 포근한 아주 웜톤의 솜 같네요. 솜방망이 같네요. 지금 조용히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녹여주네요. 아니 코트님 예예 바리방송 부산 와주시면 안 돼요? 제 뒤에 타실 생각 있어요? 네 너무 타고 싶어요. 안 되겠다. 여러분 저 그럼 월요일 잠깐만 랄프야. 예? 거기 우리 약속 그거만 하고 오면은 9시 지나야 되잖아. 예. 10시 11시 존나 차 막힐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네
부산에 제가 2박 3일로 그러면은 라이딩 방송을 할 동안 이렇게 좀 그 이번에도 저는 숙소 침대 두 개로 잡을 거고요. 네. 네. 침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숙소를 잡을 거예요. 네. 예. 저랑 떨어져 주무셔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오해 때문에 약간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네요. 저도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아하, 여보세요? 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야무지네요. 바로 이거지. 역시 코순이야. 부산을 너무 안 오셔가지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제발 와주세요. 부산을 간다. 근데 쉬시는 날이 어떻게 돼요? 휴무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취준생이에요. 와우, holy fucking shit! 여보세요? 네. 아, 그러면 그냥 제가 KTX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저 오시면 안 돼요? 왜 부산에 꼭 제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그쪽이 수신 거부해버리고 저 가지고 장난쳐버리면 이 새끼한테 그 또한 시청자들에겐 재미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그때는 먹자, 정말 여자야. 예, 그 인류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절대 안 그러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방송 한번 도와줘요. 그리고 저랑 밥도 먹고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고 진짜 네. 정말 뭐든지 편하게 다 해드릴게요. 대신 KTX를 네. 잡아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 아, 제가 가야 돼요? 아이, 뭐야? 아이, 부산에서 벗어나면은 뭐 갑자기 뭐 터져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부산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세요? 아니, 제가 부산 오시면 좀 투어도 시켜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좋잖아요. 야, 너무한다. 부산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쪽이 인천을 올라올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 뭐 배그도 아니고 올라가... 무슨 뭐 저 뭐 자기장 있어요? 부산 밖으로 나가면? 아, 저는 부산이 너무 좋아서 올라갈 코트야. 생각은 없는데 혹시 뭐 전자발찌 차셨나요? 시바라? 아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바이크 타고 같이 돌아다니고 여행 갈 건데 인천 오신 다음에 제가 부산으로 가는 방송을 하면 되죠. 아이, 그거는 그럼... 진짜 쌤쌤이야. 생각해봐요. KTX 타고 와요. 여기서 네. 같이 라이딩 방송할 준비를 해요. 부산 갈 준비를. 그리고 출발을 같이 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오시는 거잖아요. 에이 씨바 짜친다. 아, 뭐 대화 뒤지게 안 되네. 부산에서 부산이 너무 좋아요. 저는 부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쉽네. 아,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코트야. 너도 통나무냐? 시바라. 그렇지. 이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코순이. 그럼 그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여성분만 전화 좀 받을게요. 미안해요. 네? 네? 아, 꺼져. 예. 아, 코순이들. 들밖에 없노.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여성분만 전화 좀 받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지금까지 비호감작을 너무 하셔가지고 업보 쳐맞으신 거예요. 업보 스택을 너무 싸우셨어, 남자분들이. 아이, 병신 같은 소리 나 해가지고. 꺼지세요. 예. 여보세요? 와, 내가 부산 싸우... 꺼져. 여보세요? 그 남자 왜... 꺼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꺼져. 지금부터 차단합니다. 코트야. 아니, 태훈 씨. 슬 그만하자. 태훈 씨, 잠깐만. 이제 알겠죠? 이다영. 이제 알겠죠? 지금부터 전화 아니, 차단할게요. 아니, 잠깐만. 차단하면 절대 전화 안 돼요. 한 번은, 한 번만큼은. 뭐요? 그럴 수 있잖아. 뭐요? 아니, 다른 남자 팬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봐. 재미없잖아. 재미없어요. 나한테 재밌는 사람을 갖다가 차단을 하고 이게 방송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게 말이 돼? 뭐가요? 그러니까 뭐 뭐 뭘 뭐라 하겠다는 거야?
코트야.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은 이 시간 전국 자갈치 대가리들이 어찌 한 곳에 그냥. 모였노? 진짜 역겹다. 하나 쏠 거야. 나 세 개 쏠라다. 하나 쏠라니까 그냥 풀어줘. 에드볼은 세 개로 블랙을 풀어달라. 더 이상 필요 없어. 병신 하나로 하나로 합시다. 오케이. 이 새끼 차단할게요. 병신. 이게 대화가 되려면은 저기 그 적어도 천 개는 가지고 오시고 저기 얘기를 하셔야지. 코트야. 대화하는 수단이 응, 아주 못됐네요. 차단하면 그만이야. 예, 차단하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전화가 끊어져 저기 뭐야 끊어져 버렸어요. 네. 욕이란 욕은 다 쳐드시네. 그러니까 좀 눈치껏 행동합시다. 예. 다섯 시까지 전화 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니까 부산 사는 코순이라든지 좀 이런 친구들 좀 용기 좀 내가지고 그냥 KTX 타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이제 진짜 1박 2일로 야무지게 또 라이딩 방송을 할 텐데 나 이게 너무 아쉬워. 어. 오겠냐? 가겠냐? 아, 오면 좋지. 좋은 추억도 만들고. 전대가 지금 전화가 안 걸리네요? 이거 뭔가 버그 같은데? 어. 아, 이제 전화 온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파주 사는 30살입니다. 아, 파주. 파주 자주 갑니다. 와, 신기하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 왜 제 목소리요? 목소리가 약간 좀 그 남자로 될랑 말랑 아니 뭔가 좀 약간 아 지금 새벽이어서 목이 좀 잠겼나 봐요. 지금 몇 시간째 그냥 말도 안 하고. 에이 가만... 씨발 이거 남자네 개새끼. 아 아닌데. 어 여자 같네. 코트야. 목소리가 되게 중성적이시네. 어 여보세요? 예예. 아, 예. 아 여자 맞네. 여자 맞아. 이거 무조건 여자 맞아. 예예. 예, 말씀하세요. 9통 했어요. 9통. 전화가 잘 안 걸리죠. 네. 어, 그 혹시 15일날 그거 하실 거예요? 영화 정모요? 네. 아 그때 나오실 건가요?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 3 같이 보실 건가요? 네. 저번에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 왼쪽 자리는 자리가 있어요. 오른쪽 자리가 비었는데 오실 생각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15일 날 뵈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근데 그냥 영화 정모에서 한번 그냥 살포시 저 얼굴 실물 한번 보고 뭐 사진이나 한 장 찍고 그냥 뭐 커피나 한 잔 하고자 그렇게 돌아가는 것 정도까지만 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왜죠? 네? 왜요? 그 이상은 어, 안 되나요? 그 이상 이렇게 조금 뭐 좀 술 먹방이라든지 뭐 게스트 방송 이런 건 안 됩니까? 아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아 어떡하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15일 날 오세요. 15일 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일 하세요? 아 지금 백수 한 달 차예요. 에헤이 왜 일을 안 하세요? 어 지금 계속 일하다가 그냥 쉬고 있어요. 뭐 하다가요? 그냥 병원 일 하고 있어요. 병원 일? 간호사세요? 아니요, 간호사는 아니에요. 조무사예요? 네. 아, 간조. 간조 좋죠.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막 떨어요? 아, 너무 떨려요. 뭐가 떨려요? 아,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몇 초의 딜레이가 하고 아, 제 반응이 이렇게 딱 뒤집게 오는 게 옆에 창문 좀 열어라. 예. 그랬군요. 저기 그 저희 간조님아. 네네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 공개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카톡으로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으로 어떻게 보내요?
아니 제가 지금 전화 건 번호가 보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손수 입력을 해갖고 예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는 거죠. 아 네네네네. 아 그러면 우리가 15일 날 볼 때 반갑지 않겠어요? 어 네네. 뭐라고 파주녀라고 저장해 파주녀. 아 이거 한 달 동안 노는데 뭐 하고 놀았어요? 코트형 방송 아 맞다 코트형이 여자가 형님 하는 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와 근데 이, 뭔가 왜 이렇게 이뻐요? 아니 왜 이렇게 이뻐요? 아 근데 사진빨이 여자는 사진을 믿으면 안 돼요. 와 이쁘시네. 아 어 키 몇이에요? 당장 인천하라. 키가 좀 큽니다. 몇이에요? 저 175요. 오 키도 크고 좋다. 아니 근데 진짜 남자친구 왜 없어요? 집에서 잘 안 나가요. 아 강아지도 이쁘다. 너무 귀엽죠? 네. 코트야. 저 강아지 밥 좀 사주고 싶은데 제가 저 가도 될까요 파주로? 애견 카페. 애견 카페 가자고요? 네 저희 강아지랑. 강아지랑 그러면 저기 전화하신 파주녀님이랑 저랑 셋이서 애견 카페 갈까요?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방송 키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오 떨리는데. 어 얼굴 이쁘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에? 무슨 15일 날 꼭 영화관 정우 가겠습니다. 코트형. 그러면 15일 날 보고 나서 그때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완전 모델 같은데? 개 이쁜데? 여보세요? 예, 예,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니마.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새끼는 차단해야지. 이 음울한 새끼들. 음침한 놈들. 여보세요? 전화 끊었지? 차단하면 그만이야. 어, 차단할 거야. 자, 남자분들 전화 안 받겠습니다. 자꾸 업보를 쌓으셔가지고 저도 제대로 청하고 싶었는데 남녀 평등으로다가 오늘 해보려고 그랬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병신같은 소리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차단할게요. 아니 왜 끊냐고! 꺼져 이 개새끼야. 다 부재중이야 지금 보면은. 예. 전화가 안 걸리거든요. 차단해버리면. 네. 남자가 싫은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남자를 싫어하고 그랬으면은 예?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여성 전화 데이트로 몰아갔겠죠. 근데 업보를 자꾸 업보 스택을 쌓으셨잖아요. 걔 말 같잔 소리 하시고 지루하게 만드셨잖아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꺼지세요. 예. 차단. 그만합시다. 전대. 나 좀 약간 좀 피곤해지네요. 아니 안 싫어해. 뭐 남자를 싫어한대. 아 진짜 짜친다. 아니 지들 넋두리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까지 남자를 싫어하네 어쩌네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게 말이 맞아? 너무들 하네 진짜. 지금까지 상황을 봤으면은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예. 맥도날드 가면 어차피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 맥모닝. 그러면은 그래도 오늘 파주녀 캐나다녀 부산녀 코순이 재밌었다. 어, 재밌어서 오늘 전화 데이트도 진짜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전화를 왜 안 받아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모티콘님 마지막으로 받을까요?
대답. 짱구 목소리? 오케이, 그럼 패스. 펜가입도 안 돼 있어서 조금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다 쌈비 한 대 피고 나가서 밥 먹죠 여러분들. 예, 밖에 나가서 시원한 또 새벽 공기 쐬면서. 그럼 다시 보기 한번 슥 끊어주세요. 다시 보기래. 녹화 한번 끊어주세요. 오케이. 싸고.